박수영 TV입니다. 자, 오늘 닭장이 왔습니다. 자, 알을 3개, 6, 9, 10개 정도 나눴습니다. 하나는 깨져가지고, 야, 요거는 얼굴을 안으로 놓고 깨문 것 같습니다. 알을. 자, 요거 빨리 수거를 해야 되겠군요. 자, 이렇게 닭장 옆에 쑥순이 이렇게 피어버립니다. 저기도. 야. 자, 닭들이 잘 지냈습니다. 일주일 동안. 알을 또 안 놔다가도 또 스트레스 덜 받으면 이렇게 알을 또 많이 나눴습니다. 열 알 정도 나눴네요. 닭이 한 마리가 안 보이네요. 저기 도망갔는지.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. 아, 저 안쪽에 있습니다. 자, 우리 닭장 뒤에 보면 이렇게 산딸기가 잘 있습니다. 잘 피가 있습니다. 산딸기 좀 띄가지고 닭을 한번 접으러 해보십니다. 자, 자, 산딸기 한번 줘보십니다. 자, 산딸기 좋습니다. 요 새놈만 와서 넣었습니다. 자, 역시나 오늘 따뜻하군. 알기도 못 얻어먹고 불쌍합니다. 오우, 깜짝이야. 야, 저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저 닭이 야를 괴롭힙니다. 자, 뱀딸기. 자, 뱀딸기. 야, 환장합니다. 환장해. 요 이쪽으로 오면 뱀딸기 많은데. 요 많네. 먹네요. 그래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뱀딸기 많은데, 이거 먹어. 자, 꼬셨습니다. 이거 와가 물 수 있도록. 자, 뱀딸기 좀 여서 먹을 수 있도록. 자! 자, 한번 맛보마, 이거 와가. 뱀딸기 맛봐, 이거. 야, 이제 맛봤습니다. 뱀딸기 밭철에도 또 사람이 가르쳐 줘야지 또 먹네요. 차. 자, 요런 데도 있는데. 뱀딸기 밭을 찾아가 이제 잘 먹습니다. 이제. 야, 겁이 많아가지고 참 웃깁니다. 야들 보면 돈 많아가 또 집에서 갑니다. 자, 오늘도 특집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은 특식에 고기가 없는데
야, 확실히 고기가 없으니까 반응이 시큰둥하네요. 밥 자체를 못 먹겠는데. 보자. 자, 자, 이제 닭을 넣고 갈 시간입니다. 얘들은 그냥 말을 잘 듣습니다. 자, 닭을 넣고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. 자, 닭을 다 넣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요거는 참두릅입니다. 두릅하고 저기 닭사료 쌀하고 깻묵하고 넣어가지고 좋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